맛있어요. 오늘 제품 다 너무 맛있어. 느낌 간지 바로 오라이. 아쉽게도 난 대가리가 커서 그런지 여긴 안 잠기더라고. Pick the size. 캐주얼 스트릿. 캐주얼하고 약간 힙스러움이 묻어있는데 일상에서도 입기 좋은 룩. 딱 요 정도 룩을 나는 캐주얼 스트릿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무드를 가장 잘 내는 브랜드가 현실적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국내 브랜드 1티어급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브랜드 어딥니까? 바로 이스그레드. 마니아층도 두텁고 확실히 트렌디한 아이템, 디자인, 요소, 배색 이런 것도 잘 가져가가지고 정말 매력적이에요. 그레일즈 신상 중에 내가 제품을 셀렉해가지고 아 이거는 할인율점을 어떻게 싹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구매 안 하고 못 빼기는 디자인의 가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싹 훑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첫 번째 아이템은 그레일즈 블로크어 후디. 그레일즈 입문 아이템으로 가장 좋은 이런 후디 제품들. 흰 티 레이어드하고 청바지에다가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신발 툭 신어버리면 그레일즈식 캐주얼 스트릿. 요즘에 워낙 이런 유려한 절개, 좀 스피디한, 스포티한 느낌의 그래픽들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췄어. 이게 그냥 나염으로 찍히는 게 아니라 진짜 절개로 컬러 배색으로 들어갔고요. 그래픽의 느낌도 딱 그레일즈스럽게 가져간 거. 등판도 요 정도로. 그리고 그레일즈가 가장 잘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으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분을 탁탁 줘가지고 그레일즈만의 실루엣을 연출해버리는 거. 보통 제품들을 보면은 좀 이 등판이나 뒷부분에 열분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리는 느낌. 툭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핏. 요런 것들 굉장히 잘해. 그리고 팔 길이도 굉장히 길다. 요지달로 입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었을 때 시보리가 손목을 잡아주면서 내추럴하게 주름이 지는 이런 실루엣을 굉장히 잘해. 근데 여기에 스포츠한 로고까지 들어가니까 야 요거는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후드이지 않을까? 근데 참을 수 있다? 15%에 10% 할인 더 해갖고 25% 할인 때려갖고 11만원에 맞춰져 버려. 아 요거는 좀 참기가 쉽지 않은데? 또 이제 그레일즈 후드 한번 입어본 사람들은 그 맛에서 못 벗어나니까 한번 입문용 아이템으로 활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후드 몇 개 더 가져와야지. 응. 두 번째 제품은 그레일즈 아스트로 후디. 그레일즈가 막 룩북 같은 거 보면 졸라 빡세 보이잖아. 근데 그레일즈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은 요 정도로 다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. 생각보다 이런 유니크한 핏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무난한 아이템들이 많다. 지금 이 코디도 보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툭하니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잖아.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캐주얼 스트릿. 근데 제품의 디테일을 보면 재밌지. 이 정도로 이렇게 절개 싹 들어가고 주머니도 되게 귀엽게 들어갔어. 그리고 컬러 배색. 주머니에서 밑단 쪽으로 빠지는 이런 절개 라인에 배색을 맛있게 넣어버렸다. 예,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레일즈의 특유의 핏 뒤에 여유분을 많이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. 그레일즈에서 시그니처 아이템이 지오메트릭 후드인데 그거는 이 버튼이 존나 많거든. 근데 이거는 딱 2버튼으로 해가지고 싹 목까지 감싸가지고 가을 겨울에 단품으로 입어도 되고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컬러만 참고해주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버건디랑 블랙 역시 15% 10% 할인해가지고 1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평상시에 꾸안꾸로 루즈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 후드가 진짜 상당히 맛있어요 지금에.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그레일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이거든. 묵직하면서도 핏이 굉장히 독특하고 절개 라인 또한 야 요 정도로 들어가 버립니다. 이 안쪽 보면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. 웬만하면은 주머니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냥 냅두는데 여기다 끈을 또 연결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뒤틀림이 없게 해가지고 딱 정갈하게 요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이게 얼굴을 다 잠가 버립니다. 근데 아쉽게도 난 대가리가 커서 그런지 여긴 안 잠기더라고. 얼굴이 작으면은 이 네 개의 스냅으로 바라클라바 스타일까지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요 후드의 장점입니다. 이 제품은 그레일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만큼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. 애쉬 세이지, 블랙, 헤더 그레이, 셀틱 그린, 아두리 블루, 미드나잇 블루. 근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애쉬 세이지고 요게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. 지금 보면은 요 정도 디테일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유기적인 곡선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. 그리고 이 스냅 보면은 이 밑단에만 봉제를 하는데 이 위에도. 그러니까 요 정도 재미있는 디테일은 추가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 크게 과하진 않은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과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스트릿 아이템 하나 가지고 와라 하면은 그냥 이거 강추해주는 거야. 이 제품도 20%에서 10% 할인 들어가가지고 30%에서 1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은은한 스트릿한 무드 뽐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야 이것도 이제 후드 맛있긴 하다. 다음은 그레이즈 루나치 푸디.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후드예요. 아 빈티지한 워싱 요 정도로 싹 들어가고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핏도 야 품 진짜 여유롭고 가벼워. 빈티지한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거는 진짜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기법은 공장마다 이름 부르는 게 다르긴 하지만 루나 다잉 기법으로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. 거기에 그레일즈 아이템에서 보이는 유선형 라인들 그 라인에 따라서 물이 빠져버리고 이게 그레일즈에서 현실점 가장 반응이 좋은 후드라고 하더라고. 가슴 쪽에 있는 시그니처 디테일과 루즈하게 말아지는 보면은 가오리 핏이에요.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내 배때지가 나왔다 그것도 감춰줄 수 있고 말라 보이게 만들어버리고
보이고 남다른 모드까지 싹 올라와버리니까 느낌 간집 바로 오라이 돼버리잖아. 컬러는 차콜 브라운 15% 10% 할인 들어가니까 12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요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포인트예요. 어. 다음은 그레이즈 울 바라쿠타 블루종 자켓. 요즘에는 바라쿠타 블루종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또 그레이즈만의 해석으로 조금 힙스럽게 시니컬하게 풀어낸 자켓입니다. 어느 정도 저스트로 맞아버리면서 약간 섹시한데 힙스러운 스타일링, 이런 무드가 오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. 그런 무드의 활용이 정말 잘 될 것 같은 아우터. 유니크한 투톤 그리고 절개, 배색 그레이즈가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. 부담스럽지 않게 어깨 라인에 맞춰서 절개 가져가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사이드로 빠지는,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위트를 더해주면서 스타일링할 수 있는 자켓이지 않을까. 요즘에 우리 워크 팬츠 같은 거 금속 리벳 장식 같은 거 막 들어가잖아. 이쪽 양쪽 사이드에 들어갔고 풀었을 때 지퍼부터 올라가지고 칼라가 이렇게 휘어지는 라인도 너무 섹시하고 목까지 끝까지 채워가지고 매치해도 시크한 느낌이, 야 제대로입니다. 컬러가 블랙, 투톤 그레이, 투톤 브라운 세 가지로 나왔는데 소재가 조금씩 달라. 블랙이 울이 들어가가지고 2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. 가격은 289,000원인데 15% 10% 할인해서 22만원! 지금 딱 요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쁘고 이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때도 진짜 예쁘거든. 힙한 옷 좋아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저스트 한 핏으로 힙한 무드를 낼 줄 안다, 그런 아이템으로 적격입니다. 다음 그레이즈 멀티 지퍼 본보 자켓. 난 이 제품은 진짜 가성비가 존나 좋은 것 같아. 요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20만원 초반대다. 트렌디한 요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가성비이지 않을까. 이런 크롭한 기장에 충전재에 폴리에스터 넣어가지고 부한 감성, 요게 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거든. 그리고 이런 블랙 컬러에 대비되는 실버 지퍼, 이게 또 이제 느낌이 꽤나 있지 않습니까? 보통 이런 아이템들은 전통적인 밀리터리 봄버 자켓에서 디테일을 다 가지고 와서 베이스로 만드는데 그레이즈는 그 재해석의 정도가 자기네 색이 존나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아이템들이 나와버리는 거야. 새끼야,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. 입체적인 디자인에 지퍼 포인트 싹싹 들어갔는데 친환경 3온스 충전재 사용했고요. 이렇게 뒤집어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. 20만원 초반대, 21만원짜리 봄보 자켓이잖아. 근데 안쪽까지 마감 다 신경 쓰면서 요 정도 디테일 들어가고 요런 게 가성비가 아니면 어떤 게 도대체 가성비입니까? 컬러는 블랙, 타오팩, 카키 세 가지로 나왔는데 세 가지 컬러 다 존나 매력적이거든. 묵직하고 남자답고 힙스러운 느낌까지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, 에, 요거 하나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맛있어요. 오늘 제품 다 너무 맛있어. 마지막은 그레이즈 에센셜 지오메트리 윈드브레이커 제품. 완전 그냥 실험적인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나일론 섞어서 힙스럽게 입는 남자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미쳐버리거든. 모자를 뒤집어 썼을 때도 요 정도까지 나의 빌어먹을 턱주가리까지 가려져버린다. 그레이즈가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후드를 만들어도 뒤집어 썼을 때조차도 유니크하게 만든다던가, 이게 은근히 까다롭거든.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후드랑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썼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, 어디가 울진 않는지, 옷의 여분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. 그리고 잠갔을 때는 턱 밑까지 조여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떨어져 버립니다. 지금 같이 매치한 바지도 그레이즈 제품이에요. 이 곡선형 절개 디테일이 상의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들어갔고 바지에도 이렇게 들어갔잖아.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디테일들이에요. 이런 것들이 확실히 트렌드하기도 하고 원래 그레이즈가 잘하는 거기도 해. 이 곡선의 봉제선 디테일이랑 컬러감이 진짜 이거는 길가다가 마주칠 컬러감이 아니죠. 이 정도 디테일로 싹 들어가는 거 느낌 어떻습니까? 바람막이는 버건디, 블랙, 그레이 세 가지로 나왔는데 블랙은 너무 무난하고 화면에서도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버건디 제품으로 가지고 와서 추천을 해줬습니다. 완전 트렌드한 느낌이 있는데 안정적인 거 원하는 사람들은 블랙으로 가시면 되고요. 바지도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빠져버리거든. 이것도 그레이즈 스트림라인 데님인데 이 바지가 괜찮은 점,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디테일들을 몇몇 브랜드가 가져가는데 걸어 다닐 때마다 이게 존나 이렇게 돼가지고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. 근데 얘는 걸어 다닐 때 그렇게 안 돼요. 밑으로 흘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살짝 벌어지는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하는 거, 이런 디테일까지 다 잡았다는 데에서 이 아이템 코디 싹 해가지고 요거까지 할인에 넣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거야. 이것도 같이 할인 들어가가지고 14만원? 요 정도 아이템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천이고 자시고 그냥 마음에 들면은 구매하는 애들이 태반이거든? 맛있게 활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추천한 그레이즈 제품,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1티어 브랜드 해가지고 그레이즈 이제 빠질 수 없잖아요. 10월 17일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10월 23일 일주일간 25% 정도 되는 할인율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이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흔하게 보이지 않는 유니크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옷 입는 재미를 더해주는, 기본 아이템에 하나 입어버리면은 코디의 포인트가 되는 재미있는 아이템 한번 싹 둘러보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. 새끼야 큐트.